둘다 좋은 종목이고 어뭐 그런 상승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기대되는 종목인데 이주연 대표님부터 먼저 에이징랜드 투자 포인트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금요일날 나왔던 이슈 테슬라향 ESSD 뭐 1조치 뭐 사겠다 이건데 다른 기업들도 이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에이징랜드에서 뭐 나왔던 이야기가 그 파두랑 뭐 ESSD 모듈에 이제 필요한 뭐 고효율 부품들 뭐 이런 거 생산 하고 있고 개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에이징랜드가 그걸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예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시세 탄력이 일단 가장 좋다라는 부분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모멘텀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향 뭐 이슈 나온 걸로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 AI 서버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낙수 효과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뭐 4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6천 원 정도 갭이 열려 있는데 그 정도 손절가 중요하겠죠? 3만 8천 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 4만 6천 원 찝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빌도 투자 포인트랑 가격이 좀 궁금하네요. 어차피 뭐 뻔한 종목이라서 네. 네. 내용을 그래도 짤막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전력 수급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중심이 SMR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체코하고의 이제 우선 협상자 이제 대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확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완전 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감까지 이제 얻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조금은 이제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할수 있는 쪽이 저는 원전이 아닌가 싶고 일단 그중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도 소형도 지금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이 1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18,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서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가 체코 수주 때문에 한번 그렇죠.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다 지금 쏟아진 상태에서 재차 지금 모멘텀을 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1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위험하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고점이라고 볼수 있는 이 25,000원대를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인데 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넘어간다면 목표가 3만 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8,000원, 두산 에너빌리티.